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221페이지 아스팔트 방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스팔트 방수하고 보통 아스팔트 방수는 자, 보통 여러분이 큰 방수 있죠? 넓은 면적에 방수할 때 옛날에 많이 썼던 겁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방수적인 측면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비교해서 좀 학습을 합니다. 이번에 심화 과정이니까. 아스팔트 방수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아파트 욕실이 하는 방수가 시멘트 액체 방수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상호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두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시멘트 액체 방수하고, 비교해서 일단은 봅니다. 자, 아스팔트는, 멤브레인 방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멤브레인 피막 방수법에 속하죠. 멤브레인 방수, 피막 방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시멘트 액체 방수는 멤브레인 방수, 피막 방수법이 아니죠. 그래서 얇은 피막을 형성해 불침투성이 피막을 형성해서 방수는 멤브레인 방수법에 속하지 않습니다. 시멘트 액체 방수는. 그래서 일단 이제 보시면 이제 재료적인 측면에서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스팔트 방수. 그래서 재료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자, 얘는 아스팔트 재료가 들어가야 되죠. 아스팔트. 뭐 아스팔트에 뭐 대표적으로 블루 아스팔트 있고요. 스테이트 아스팔트 있고 일본의 스테이트 아스팔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반액체 상태라겠죠. 그런데 반고체로 만든 것이 블루온 아스팔트다. 근데 보통 스테이트 아스팔트는 반액체이기 때문에 상온에서 녹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외기 저항력이나 보통 이런 게 연하점이 낮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될수 있죠. 그래서 이제 딱딱하게 가공한 반고체 상태가 블루온 아스팔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블루온 아스팔트에다 동식물성 유지하고 어떤 거 첨가해서 강물 첨가해서 만든 아스팔트 컴파운드죠. 그래서 이제 아스팔트 컴파운드가 우량품이다. 아스팔트 제품에서는 우량품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제 접착 재료가 교착제가 필요한데 그것이 접착 재료 교착제가 바로 뭐가 사용이 된다? 그거 사용이 아스팔트 프라이머예요. 그래서 이제 아스팔트 프라이머가 사실 부착력을 좋게 사용한 거죠. 아스팔트 재료하고 구조체 재료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부착력 증가 목적으로 사용한 거죠. 부착력을 증가하기 위해서 프라이머를 사용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면적당 0.4kg 정도를 쓰게 됩니다. 근데 얘는 8시간 이내에 건조되는 걸로 해야 돼. 건조 시간이 8시간 이내에 건조되는 걸로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이 방수지가 있는데 아스팔트 방수지에는 펠트하고 루핑이 있었습니다. 아스팔트 펠트하고 루핑 개념이 있는데 펠트보다는 루핑이 두껍다 해서 아스팔트 루핑 개념이 있습니다. 얘가 우량품 두껍다 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은 레깅스는 일반 레깅스가 펠트면 아스팔트 루핑은 레깅스는 기모 있는 레깅스라 했죠. 얘가 두껍다라 했어요. 이 방수지를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재료적인 측면이 차이가 있죠. 그런데 자, 시멘트 액체 방수. 시멘트 액체 방수는 기본 재료가 바로 방수액이 필요하고, 방수액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가 필요합니다. 페이스트. 자, 페이스트는 뿌리죠. 시멘트하고 물을 반죽하는데 이때 방수에 넣어서 비빈 거죠. 그리고 방수, 모르타르가 기본 재료가 됩니다. 이거 외에 소량 뭐 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것. 그러면 겨울에 공사할 때 이제 동결을 방지해서 이제 방동제 같은 거 넣어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빨리 이제 굳기 시에서 경화 촉진제 같은 걸 넣어줄 수도 있는 거고, 뭐 등도 많죠. 그런 측면을 추가하는 거. 이 기본 재료는 이것이 기본 재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할 때, 뭐 시공을 할때 다음과 같이 뭐 시공을 하시면 됩니다. 시공 순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볼때 다음과 같이 하면 되죠. 그러면 아스팔트 방수는 바탕이 나쁘면 바탕 처리를 잘해야 돼요. 왜? 재료가 달라지니까요. 재료가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자, 이제 바탕 처리미 우리가 저걸 하겠죠. 바탕 처리를 해야 돼. 바탕이 평활해야 되니까, 첫째로, 바탕 처리, 뭐, 바탕 정리라고 했죠? 정리미, 뭐, 청소 같은 걸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주의할 점, 바탕은 평활해야 돼요. 평활해야지 공사가 잘 돼요. 제일 처음에, 바탕 처리미 청소를 하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바탕 처리를 할 때, 바탕 처리할 때 아스팔트 방수니까 오목 모서리는 삼각형으로 처리해야 돼요. 삼각형으로 해줘야 돼. 여러 겹으로 공사되기 때문에 직각으로 하면 방수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여러 이제 여기서 해주시면 되고, 이때 바탕 처리 및 청소를 하고 우리가 공사 임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바탕은 기억하실 것이, 우리가 오목모서리 삼각형으로 볼록모서리는 각없이 완만한 면 처리로 해주면 돼요. 이때 함수 상태는 기본적으로 저거 상태가 돼주면 되겠죠. 얘는 건조 상태가 되니까 함수 상태는 10% 이하가 되면 돼. 함수 상태는 10% 이하가 돼주시면 됩니다. 함수 상태는 10% 이하라고. 그 다음에 바탕은 평활해야 돼. 얘는 평활하게 처리해야 돼요. 왠가 하면 재료가 달라지니까 평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점을 명심하면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물매를 줄 때는 얘는 보호 누름이 오니까 기본적으로 100분의 1에서, 아스팔트 방수는 100분의 1에서 50분의 1의 물매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 방수 공사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방수 공사를 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바탕 처리를 먼저 하고 아스팔트 방수층 시공을 들어가요. 그런데 이 아스팔트 방수층 시공은 다층 방수법입니다. 아스팔트 방수층 시공을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것이 보통 6층, 8층, 10층 이렇게, 12층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방수층 시공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1층에 아스팔트 프라이머 도포가, 접착제로 먼저 바르되 아스팔트 프라이머 도포를 먼저 하는 거예요. 프라이머 도포를 하고, 그리고 짝수층은 전부 다 2층, 그리고 4층, 그리고 6층, 계속 층을 쌓으라고 하는데, 6층, 그리고 8층, 이런 10층과 같은 짝수층들은 전부 다 무엇으로 공사를 해줘야 되는가 하면, 짝수층은 전부 다 아스팔트 도포하는 거예요.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 도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열공법을 써서 아스팔트 도포라고 가열해서 하는데, 그 사이사이에다가 적이 들어가는 게, 이 사이에 방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3층, 5층, 7층, 9층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는가? 방수, 아스팔트 방수지, 펠트나 루핑이 들어가는 게, 여기에, 방수지가 들어가는 게 방수지. 방수지가 들어간다는 점을 알아두십시오. 이렇게 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4겹이고 8층까지 하면 3겹이 됐네. 아스팔트하고 아스팔트 사이에 방수지가, 아스팔트 방수지, 펠트 루비 몇겹 들어가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 위에다가 보호 누름마감이 갑니다. 위에 보호 누름층 시공을 해주는 거예요. 누름층 시공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이런 걸로 눌러줍니다. 보호 누름 있고, 그 위에 마감층 가는데, 그래서 이제 보호 누름 마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마감층, 이렇게 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스팔트 방수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여러 가지로 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제 이기시 시공 순서 개념이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시멘트 액체 방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얘는 모체가 나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구조체의 모체 조성에 주의해야 됩니다. 모체가 균열 가면 방수층도 균열 가야 돼요. 모체 조성에 주의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이 시멘트 액체 방수는 신축성이 없는 방수예요. 얘는 신축성이 없는 기예요. 모르타르 신축성이 없습니다. 신축성이 없는 방수가 시멘트 계열 방수들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좀 주의하시고, 모체가 균열 가면 방수층도 따라서 균열 갈수 있기 때문에 모체 조성에 주의하고, 그다음에 바탕 정리를 하면서 물청소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얘는 바탕 청소를 하고 이제 물청소를 보통 우리가 하게 됩니다. 바탕 정리미. 그래서 바탕이 너무 우목하게 파였거나 이런 것은, 그래서 첫째로 바탕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미. 자, 물청소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물청소는 왜 하게 되는가? 물청소는, 물청소를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물청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탕을 수분 상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함수 상태가 30% 이하가 되도록, 상태가 되도록 해서 해주고, 바탕 절이 너무 튀어나왔거나 우묵한 부분은 메워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바탕 정리했을 때 바탕면은 거칠게 처리해줘야, 같은 재료로 가니까 바탕면은 거칠게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지 부착력이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해두시고, 그래서 이걸 먼저 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저기에서 우리가 재료 했을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1차 도포를 하는 게두 번째로, 자,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풀입니다. 페이스트가 풀. 1차 도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시멘트 페이스트 했으니까 안 그래도 경화 촉진제도 넣었으니까 균열이 엄청 잘 생기겠죠? 경화촉진제를 넣기 때문에 균열이 잘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균열이 갔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사이사이에다가 다시 방수액을 침투시키는 게, 여기에다가 방수액을 갖다가 세 번째로 침투시키는 게, 방수액을 침투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2차가 가는 거예요.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2차 도포가 가는 거예요. 2차 도포가 가고, 그 위에마다 방수 모르타르로 마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방수 모르타르 마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방수 모르타르는 비빔하고 나서 20도씨에서
우리가 45분이 적합합니다. 45분. 이것은 사용 가능 시간은 비빔했을 때 45분입니다. 비빔 후 20도씨에서 45분 정도가 적당한 겁니다. 그러면 얘가 방수 모르타르가 이것이 보호 마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별도로 보호 마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교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순서는 이제 아스팔트 방수만 되세요. 시멘트 액체 방수도 순서는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 그래서 얘는 멤브레인 방수, 보호 누름, 얘는 보호 누름을 해야 돼요. 누름층 시공을 해야 되는데 얘는 별도로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뭐 두 가지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살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 특징을 조금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멘트 아스팔트 방수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위에 보호 누름 마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 마감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매는 100분에서 50분의 1 사이로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알아두실 것이 아스팔트를 이제 가해서 이제 부었을 때 특징에 대해서 명령보면 얘는 온도는 200도씨 이하가 되면 안 됩니다. 접착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스팔트의 가열 온도는, 용융 온도는 용융 온도는 200도씨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 200도씨 이하가 되면 접착력이 저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지를 위해서 200도씨 이하가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 되지 접착력을 않도록 한다는 측면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스팔트 이제 루핑이나 이런 벨트 이런 걸 부착할 때 기본은 이겁니다. 알아두실 것이. 자, 오목못의 볼록은 그래서 일반 평면부 루핑 붙이기 전에 오목모서리 특수 부분씩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반 평면부 부착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일반 평면부 루핑 붙이기 전에 보강이 먼저 루핑 붙이기 전입니다. 전에 우리가 덧붙임이 먼저 있어야 된다. 특수 부분에 이제 균등하게 덧붙임이 먼저 덧붙임이 먼저 진행을 해야 돼. 기본은 이거예요. 덧붙임이 먼저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 평면 루핑 붙임은 흘러붙임이 원칙이죠. 흘러붙임을 원칙으로 잡고 있고요. 물흘림을 구해서 공사는 아래에서 위로 하는 게 시공 순서는 아래에서 위로 하면 돼. 기본에서 아래에서 방수 모르면 위로 이렇게 공사는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겹침은 기본적으로 100mm가 기본이다. 루핑의 겹침 개념은 기본 100mm가 기본으로 잡으면 되는데, 자, 어쩔 수 없이 보통 위에서 아래로 붙일 때, 어쩔 수 없이 위쪽에서 아래로 붙일 때 겹침이 증가되면 되죠. 어쩔 수 없이 위에서 아래로 붙일 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부착할 때는,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150mm 이상 겹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이제 부착할 때는 약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평면부와 별도로 해서 부착할 때는 그때는 겹침을 150mm 이상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기본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반면에 시멘트 액체 방수. 자, 시멘트 액체 방수는, 자, 기억하실 것이 얘는 신축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수 면적이 크게 되면 신축줄은 돼야 돼. 방수 면적이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신축 줄눈을 둬야 돼.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신축 줄눈을 두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보호 누름이 별도로 안 해도 무방하죠. 보호 누름은 시공은 안 해도 무방합니다. 안 해도 무방하고요. 그 다음에 이 균열은 보통 항상 물기가 있는 수분 상태에 사용 효과적이죠. 그래서 욕실과 같은 욕실 등의 수분 상태에 적합한 방수죠. 수변한 곳에 곳에 적합한 방수가 항상 물이 있는데 적합한 방수가 시멘트 액체 방수법이 됩니다. 자, 기억을 해두고 얘도 이런 겹침 부분은 기본 100mm로 가면 돼요. 자, 이것도 이제 겹침은 이거는 기본 100mm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정상 이거죠. 얘는 거의 거칠게 가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방수 모르타르 마지막 했는데 뒤에 미장 공사가 온다. 그러면 또 거칠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은 항상 이걸 명심해 주면 된다. 자, 보통 시멘트 액방은 같은 재료죠. 구조체나 방수제 같은 재료가 되니까 거칠게 가는 게 기본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정리를 해 두도록 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두고 그러면 나중에 균열 발견이 용이한 것은 시멘트 액방에 얘는 정직해요. 갈라집니다. 근데 이거는 하도 열어버리면 균열 이제 어디가 누수되는지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아스팔트 방수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보수로 할 수 있는 게 시멘트 액방이고 아스팔트 방수는 광범위하게 보수 공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게도 아스팔트 방수가 더 무겁습니다. 그럼 당연히 비용도 아스팔트 방수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228페이지 자 도막 방수 개념이 나온다. 자 도막 방수도 멤버렌 방수법에 해당이 되죠. 멤버렌 방수법. 그러면 도막 방수는 어떤 점을 보냐. 자 도막 방수의 장점에서 이거죠. 자 도막 방수의 장점은 자 이거죠. 복잡 부위 시공이 용이하다는 거죠. 복잡 부위 시공이 용이하다는 게 도막 방수의 장점이죠. 용이하고 그리고 경량 가볍다는 거예요. 경량이라는 거하고 이것이 이제 도막 방수에 대한 그리고 노출 공법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노출 공법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측면을 우리가 정리를 해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법은 뭐 두 가지 공법이 있었습니다. 자 단순 도병 단순 방수 코팅 공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합성 섬유나 이런 것 같이 이제 보강포 합성 망상포를 대주고 보호하는 라이닝 공법이 있다. 그러면 라이닝 공법이 좋은 공법이다. 망상포를 적층해서 해주는 거다. 그래서 보강포를 대주면서 하는 것이 라이닝 공법 개념이 됩니다.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런데 이 라이닝 공법이 도막 두께도 일정하면서 균열을 방지할 수 있는 공법이 라이닝 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수에서 이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이제 봐 두시면, 일단, 보강포를 우리가 될 때는 주의할 것이, 보강포는 겹침은 기본, 이거는 50mm 정도 하는 게, 이거는 방수재료가, 방수는 모르면, 100mm가 기본인데, 얘는 방수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50mm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 방수재를 도포할 때, 자, 이거의 겹침은 기본 100mm죠. 이거 겹쳐 바르기, 이어 바르기 할 때는, 이 바르게 할 때 이거는 100mm가 표준이 되는 거죠. 이것은 100mm가 방수제 도포할 때 겹쳐 박는 100mm이고 보강포 겹침포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겁니다. 자, 보통 이제 이액형형 방수 도료를 바를 때는 우리가 섞어 줘야 돼요. 그냥 혼합을 해야 되는데 이때
혼합전동기는 어디서나 똑같습니다. 혼합전동기는 회전속도가 느린 것에 대해, 회전속도가 빠르거나, 아니면 줄이 큰 걸 쓰면 기포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놀이 생겨요. 그래서 회전속도가 느린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해줘야 된다. 느린 것을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점도 조절을 해서 희석제를 사용할 수 있죠. 점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희석제 사용할 때는 방수제에 대해서 희석제 사용량은 너무 많이 넣어서는 안 되고, 이거는 5%에 3%가 아닌 희석제의 사용량은 5%가 되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 그 점을 우리가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거죠. 이제 겹쳐 바르기 우리가 할 때 같은 위치에서, 동일 위치에서 겹쳐 바르기에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온 시공 시 온도를 올려야 될 때는 방수 용액을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7번째, 얘는 저온 시공 시, 방수 용액을 직접 가열하면 안 돼. 방수 용액을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되고, 직접 가열은 안 됩니다. 용기 외부를 가열해서 온도 올리네. 용기 외부를 가열해서 온도를 올려주도록 해주면 돼. 가열해서 온도를 올리도록 해준다는 거, 자,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지하 외벽과 같은, 고무 아스팔트에 이제 방수할 때 있죠. 스프레이 시공을 할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리해 둘 것은 보통, 공사를 할 때, 자, 고무 아스팔트에 도막 방수를 외벽에 대한 스프레이 시공할 때 아래에서 위로 공사. 봉사는 잘 모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된다. 아래에서 위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수제 도포할 때, 자, 방수제를 도포할 때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방수제를 도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직기 올림부 특수 부분을 먼저 해야 되죠. 직기 올림부를 먼저 하고 평면부로 방수제 도포는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이죠. 이렇게 하지 피눌도 생기지 않고 좋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고무 아스팔트에 이제 스프레이 시공할 때는 아래에서 위, 기본 외벽이 되는 아래에서 위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측면을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본 베이스 정리해 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페이지 232페이지에서 조금 보실 거는 4번에 방수제 겹쳐봐요. 그죠? 악공정에 겹쳐봐요. 위치에, 동일한 위치에서 하면 안 됩니다. 하지 않으면 도부 방향은 악공정에 도부 직교해서 설치하면 된다. 그러면 하도를 X축으로 갔다. 그럼 중도를 Y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자는 겁니다. 그 측면 우리가 기억을 해 두도록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실 거 233페이지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 공사가 나옵니다. 자,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 공사는 아스팔트 방수가 너무 다층이에요. 여러 층 공사하니까 이 방수층이 8층 이렇게, 10층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간편하게 하겠다는 게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계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가 됩니다. 그래서 계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는 1번을 꼭 알아두시고, 계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는 접착제로 부착하는 게 아닙니다. 토치로, 자, 계량 아스팔트 뒷면과 바닥 균일하게 가열해가지고 용영시켜서 눌러 붙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는요, 접착제로 부착하는 거고, 그래서 틀립니다. 7번에 나오는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하고, 자, 6번은 계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공사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얘는 접착제로 부착하는 게 아니라, 토치로 아스팔트를 가열해서 용융시켜서 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는 점을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3번에 겹치면 똑같죠. 100mm 기본 잡아주시면 됩니다.
알아두시고, 그리고, 자, 정리하실 것이, 뭐, 뒤에 넘겨보시면 적어 나옵니다. 끝부분이 6번에 보시면, 직교올린 계량하습방 끝부분은 누름처물 이용해서 고정하고 실링제로 실링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꾸 들뜨죠. 떨어집니다, 나중에. 그래서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지하 외벽이나 수영장 벽면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 얘는 사람이 눌러붙이는 방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열에 가서, 토치림프 가열에서 해죠. 그렇기 때문에 2m로 제작을 해야 되는 키 때문에, 사람 키 때문에 2m로 재단을 한다는 겁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특수 부위 처리에서는 항상 기억하세요. 특수 부분은 일반 평면부보다 먼저 해야 됩니다. 붙이기 앞서서 미리 전에 200mm 정도의 덧붙임이 먼저예요. 항상 특수 부분은 덧붙임이 먼저 시행된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우리가 봐 두시고요. 특수 부위 처리는 미리 평면부 시트 부착하기 전에 오목모서리한테 특수 부분의 시트 부착이 먼저 진행이 돼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기본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5점 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부터는, 잠깐, 자, 여기 파트부터는, 좀 많이 남았네요, 뒤쪽이.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